안녕하세요. SIB 불교교육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13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지금의 삶이 버겁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집착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자칫 행복하겠다는 집착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윤행석 법공님의 천수경 1단계를 공부하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태어남이 있으며 옳은 것이 있기에 옳지 않음이 있고 악이 있기에 선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 옳고 그름은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만드는 중생의 분별심일 뿐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제법이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이 좋아 오랜 동안 불교와의 인연을 맺고 89개를 넘도록 여러 수행과 법문을 경창해 오던 날 석일봉 스님의 BTN 불교 방송 생활 속의 천수경 강의를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어떤 경전을 많이 읽거나 쓰면 좋고 어떤 불사를 하면 좋고 참선은 어떻게 하면 좋고 어디를 참배하면 좋다는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좋다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던지라 제법 불자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고 염불을 많이 하면 염불을 잘하고 독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읽게 되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만들면서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은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고들 있으니 얼마나 인과법에 어긋난 어리석을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의 스님의 법문을 들으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자비성사에 찾아가기는 너무 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전화로 천수경 교재를 신청하고는 방송을 들으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는지라 오후에 퇴근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스님의 멋진 강의 천수경을 공부해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천수경 2단계를 공부하며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은 불보살님의 바른 가르침을 배워 우리 자신이나 가족 나아가 사회나 주변의 평안과 화목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불상이나 동상에게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혹여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좋은 것은 모두 스님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지 불자님들께 돌아갈 것은 없을 것이고 또한 빌어서 될 것 같으면 어찌 스님들이 자리 싸움이나 주지 다툼을 하겠는지요. 모두가 다 기도하거나 빌어서 만들면 될 것이고 또한 스님들께 부탁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공덕이 직접 기도하는 스님에게 돌아가지 불자님들께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 공양을 잡수시면 스님이 배가 부른 것이지 어찌 불자님들의 배가 부르겠냐 하는 게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이었죠. 그런데도 불법은 익히지 않고 매일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들 있으니 그것도 화를 만드는 집착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열을 받으니 한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고통은 몸으로 받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마음으로 받는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중해고 오음성고 등이 있는데 생자필멸이요 해자정리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라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않으면 되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되고 한편으로 늙고 병들기 싫으면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죽으면 아무 걱정도 없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한 이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에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지요. 구보듣고는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는 고통인데 구하지 않거나 구해지는 그 자체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애별리고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재물, 명예, 권력, 사람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고통인데 회자 정리는 이치만 터득하면 되는 것이고 원종 해고는 만나기 싫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만나거나 해야 하는 고통인데 우리가 살아있기에 겪는 것이라는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오음성구는 눈, 귀, 코, 혀, 몸뜻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누리고 차지하고 빼앗지 못해 하는 고통으로 마음이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를 못하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스스로 불법을 배워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인데 맨날 기도하고 절하고 염불 독경으로 해달라고 빌고만 있으니 실체에 불보살님은 아무도 안 계신데 누가 그 고통을 없애주겠냐 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뜨끔하는 소리였습니다.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기적을 낳는다는 생각이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꿈을 위해 걸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리우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혜지였습니다.